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.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.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. 주님, 비가 멈추면 어디에 숨어 있다 나타나는지 모르게 매미가 우렁차게 노래를 하고 잠자리는 춤을 춥니다. 흐린 날 후엔 반드시 화창하고 밝은 날이 온다는 것을 매미와 잠자리를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.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온갖 시험은 잠시 근심할 뿐, 장차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기에 감사합니다.